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 큰 줄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네. 해요. 사실 1월 들어서도 분위기 꽤 괜찮았었죠. 코스피는 3,300갈것 같았고,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드디어 이제 네 자릿수 때 진입을 하는구나 했었는데, 1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양시장 모두 다 옆으로 좀 기는 흐름이에요. 어제 오늘도 지수 일단 적지 않은 폭하락하면서 시작을 할것 같고,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지? 지금 쉬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 좀 바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코스피가 3000선을 깬게 아니니까 이를 말 정도는 아닌데, 이제 2월 또 이번 달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빠지는 것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빠질 때는 화끈하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물량 교체도 생겨 있는데 조금씩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승과 하락에서 일정 부분 개그름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쓰는데, 지수가 이제 개그름을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종합주가에서 코스피 이야기인데, 코스피가 이제 가장 최고점 형성한 게 1월 11일입니다. 바로 이제 현대차 이슈와 뭐 삼성전자 이슈가 있을 때인데, 그러한 7주 연속 주봉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좀 띄워놨는데,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하방을 고민해야 될 때는 한 3000포인트 이탈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980 정도 되는 뭐 1월 말 2월 초순전인데, 그 정도 힘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100포인트도 안 남았으니까 뭐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조금 계속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이제 부양책도 한다 그러고 백신도 통과한다는데 장이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후에 천스닥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1월 말에 한번 1,007포인트를 찍었었는데, 이게 날짜가 중요하진 않고요. 결정적으로는 대부분 1월 첫째 주부터 연속적으로 7주 연속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어진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수가 이 정도 늘어졌으면 전체적으로 아마 계좌를 조금 열어보신 분은 1월 중순의 계좌보다, 물론 잘하신 분은 잘하셨습니다만은 그냥 지수와 약간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맞추신 분이라면 생각보다 손실이 조금 많아져서 있을 수도 좀 있습니다. 뭐이 과정에 아주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를 열심히 잘 하신 분을 제하고 그냥 시장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멈춰버린 국내 증시, 마음은 급한데 이대로 털썩이냐에 대한 거는 글쎄요. 뭐 미리 먼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털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이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이 국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뭐 7주, 뭐 8주, 저는 사실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라 보고 있는데요. 늘어지는 데는 사실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의 어떤 매수 매도가 덜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덜하다는 건 주식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2차 전지로 갔으면, 만약에 전기차로 갔으면 그 자금이 다시 2차 전지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화학으로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장이 딱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멈춰버리다 보니까 최근 한 7주 동안에 뭐 일부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일부 관련주 움직였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쿠팡 관련주 움직였습니다만은 그거는 약간 푼돈이 움직이는 자금이고요. 큰 자금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7주 연속 한세 가지 지표에서 박스에 갇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영문에 다 나오는 네.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뭐 영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과 기능이 있어도 안 보시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도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추이할 수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상수 중에서 세 가지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좀 가는 선이 이제 주가 지수의 흐름이 되고요. 코스피입니다. 주가 지수의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때 70조까지 올라갔던 고객 예탁금은 지금 60조 초반입니다. 근데 보면 확실히 1월 말부터 고객 예탁금 쭉쭉쭉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증시의 큰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개인 통합개미의 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 이 고객들의 자금이 물론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 10조 정도가 빠져버렸는데, 그 말은 일정 부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베팅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좀볼수 있고, 또 하나가 거래량, 거래 대금은 상당히 괜찮은데 회전율을 좀 보게 되면 회전율이 톡 줄어버렸습니다. 회전율이 줄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거래가 좀 침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중 거래 대금, 일중 거래량은 상당히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 회전율에 대해서는
더디다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면 일반 투자가 분들이 실제적으로 빨리 순환하는 이 순환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순환의 힘 자체가 섹터 플레이라기보다는 테마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플레이 뭐 반도체, 철강, 화학, 그다음에 낙수 효과가 있는 섹터 플레이 장이었으면 회전율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는 섹터 플레이라기보다는 뭐 갑자기 뭐 쿠팡 관련주 급등해버리고 뭐 또 뭐 전자결제 관련주 급등하고 비트코인 관련주 급등하는데 이쪽들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회전율은 널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힘이 동작금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 살펴드릴 여전히 시장 금리라는 변수에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전율을 볼 때 시가총액 회전율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이 거래량 회전율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 이게 그 거래대금 회전율하고 저기 그 저 그 거래량 회전율인데 거래대금 회전율이 두 개 중에 더 높으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고 거래량 회전율이 둘 중에 더 높으면 이제 소형 그 저가주 네. 저가주가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는 대형주의 어떤 저기 그 저 그 이 움직임은 좀 정체가 되고 맞습니다. 바닥에서 저기 그 소위 하기는 페니 스탁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는 못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그래서 따라 테마 이야기하신 것도 따라 다녀도 오늘 아침에 또 아마 개장하고 비트코인 관련주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아, 참 어떡하나요. 아, 그거 개장 후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야기 이어서 금리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 뭐 최근에 미국 쪽 금리도 봅니다만 중국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물론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9%까지 가고 근데 이제 국채 금리 이하에 나온 지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출연진 분도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시장을 딱 보고 있으면 이는 중국 금리에 더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는 뭐 미국이 더 크긴 하겠지만은 근데 중국 15금리 변화 우리나라 장중 변화를 뭐 어제도 10시부터 딱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도 부담스럽지만 10시가 지났을 때 중국의 위안화 고시환율이라든지 또 중국 인민은행의 15금리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주식할 때 볼 거 많습니다. 이제 잘 안 보다 보면 이게 뭔지가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제가 1월 말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보면요. 15금리란 건 우리가 보통 리보금리라고 있죠. 리보금리는 런던은행 간 단기 차입금리를 말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 15는 이제 그거를 따라한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상해 쪽인데. 그러면 지금 원이어 그러니까 긴 거부터 볼게요. 1년짜리 9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글자 좀 작습니다만까지 보면 어느 정도 단 중단기 금리는 1월 달부터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그 기간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시세가 좀 안정적입니다. 금리 변화가. 근데 하루짜리 1위크, 일주일짜리 2위크, 2주짜리는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워낙 단기 자금 금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문제 변동폭 자체는 어느 정도 심한데 설 명절을 쉬고 나서 중국이 실제적으로 보면 세 번 정도 유동성 흡수를 했습니다. 뭐 유동성 흡수를 했다는 말은 쉽지 않아서 돈을 걷어들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1위크 일주일짜리라든지 그리고 2주짜리는 움직였는데 우리가 너무 또 과민 반응할 게 없는 게 근대지 추세적인 힘은 1월 말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15금리는 약간 3개월부터 보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처럼 중국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15금리가 상승하는 건 인정. 다만 거꾸로 단기적으로 2월 명춘절 이후에 있었던 세 차례 중국의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에 따른 충격 자체는 생각보다 금리 반응 속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1월 말과 지금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말이면 중국이 1월 달부터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오른 건 사실인데 2월 지금 우리 1월 달에 시장이 줬던 충격보다 2월에 지금 증시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단기 금리의 변동폭은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 자체가 일정 부분 여기에 반응한다는 거고 이 심리적인 요인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안화인데요.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통화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위안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우리 증시가 너무 오르니까 이 부분을 안 봤던 거죠. 1월 11일 고점 찍을 때 이미 중국의 금리는 실제적으로
1월달 이후부터 2월 말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여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위안화 금리가 꿈틀된다는 거는 위안화 환율이 꿈틀된다는 거는 시장이 중국 금리 어떤 시중 금리 상승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뭘 체감 도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투자가분들이 장중에 상해 인민은행 들어가서 15금리를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시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뭐 키움증권 속보라든 이런 거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일반 투자가분들이 혼자 투자를 하시다가 자금 시간을 볼 때는 위안화를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 올로 갔을 때는 뭐 안 봐도 정신은 조금 약할 것이고 시장은 중국발 유동성 흡수에 어느 정도 반응한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트리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도 보면 이제 그 질적인 그 지표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아야지 매매하기 편한데 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버리면은 샀다 하면 물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괴로운 그런 시기가 네. 왔는데 그런 적인 질적인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가 뭐 가끔씩 들고 나오는 등락 비율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같은 장은 지수를 보고 베팅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를 보고 시장이 생각보다 덜 빠졌냐 하면서 조금 빠지는 주식을 조금 매수한다든지 그러면 그 종목이 계속 빠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ADR인데요. 네. ADR은 보통 이제 하락 대비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인데 지금 90을 이때 보통 100을 기준입니다만은 사실 ADR이 90까지 와버리면은 지수가 하루에 1000개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300개 정도 상승하고 700개가 하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 지수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합니다. 하이닉스가 좀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근데 ADR은 1월 말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에 9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지수 하락 늘어진 속도보다 종목들의 하락수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보면 1월 달 이후로 세 차례 벌써 ADR이 90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어제 80까지 이탈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지표냐면은 딱 봤을 때 ADR 지표가 100m로 내려갔다 싶으면은 지수 견고하다 해서 종목들을 너무 나태하게 두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지수는 잡혀있을지 몰라도 개별 종목은 빠져버리게 되고 또 거꾸로 지수가 견고하니까 내가 지켜보던 종목들을 조금 조정을 받았네 매수하는 순간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투자의 팁은 ADR이 90% 내려왔다는 것은 시장은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많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투자의 배팅 속도는 한 단계 늦춰야 된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결론으로 시장이 네. 완전 꺾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느 정도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마무리 국면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네. 그런 판단의 근거는 뭔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가장 간단한 거는 호재가 생각보다 없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원 예산위에서 또 미국 부양책 통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느낀 거는 호재가 없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 백신 장세가 2020년 장세, 그리고 2021년도 장세는 경기 부양 장세, 여기에 플러스 알파 국제금리 장세라는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극과 명암을 같이 안고 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장이 좀 약한 거고, 일단은 저는 여기에 포인트 하나 잡았습니다. 여전히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과성화폐 쪽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유동성 장세 한 일면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위험 자산 본인의 깊이보다는 일정 부분 순고력의 성격이 조금 더 크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